여행을 저번에 이제 하면서 살짝 하기는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하면서 할게요. 자, Hi, my name is 김민희. 내 이름 김민희고. 자, 요거 뭐예요? Have been ing.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현재 완료 진행 시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이때까지 뭔가를 했다가 현재잖아. Have PP 형태. 거기에 ing까지 붙이면 현재 완료 진행. 이때까지 뭔가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의 개념이 좀 더 가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내가 그 미국에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For 3 years. 자, 이런 이제 완료 개념에서는 for이나 since나 이런 어떤 단어들이 특히 많이 쓰이죠. 뭐뭐 이후로라는 개념의 since. 그 다음에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의 for. 두 개의 차이점은 물론 해석적인 부분도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는 있지만 더 극명한 차이는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요. 과거 시점. 이 시점 이후로라는 의미고 그 다음 for은 뒤에 이제 수치,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자리에 선생님, 뭐 3년 이후로 내가 미국에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하면서 since를 썼을 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가 아니지. 이건 이제 숫자,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since 쓰면 틀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해볼게. 승민 한번 해볼까? since. Since my family moved here, I have experienced many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America. 나의 가족이 여기에 이동했을 때 이동함으로. Since의 의미가 여기서 Since의 의미 뭐 두 가지예요. 뭐뭐 이후로 아니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현재 완료랑 붙어서 이후로 정도 의미가 왔겠지. 내 가족이 여기로 그 미국으로 이사 온 이후로. 나는 만약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 경험해 왔다 이 개념이겠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렇지. 두 개의 사이에 하면 between A and B 구문입니다. I would like to, would like to 하면 want 의미지. would like to 동사원형. want 원하다, 하고 싶다 라는 개념이죠. shared, 공유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일부를 with you, 너와 함께. 이때 them이 뭡니까? them을 한 단어로? them을 한 단어로? 두 단어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cultural differences. 그죠? 문화적인 차이가 됨이 되겠지. 오케이. 가보자. 자, 민희와 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민희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네. 자, 진이가 민희를 해보고, 채은이가 린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at this church. 아시야 민 민이 너무 목소리가 너무 저음인 거 아니니? 목소리 좋아. 오케이. It looks nice. 너무 진짜 린단 줄. 그렇죠. 자 보세요. 이때 이제 룩이라는 동사가 감각 동사죠, 그죠? 감각 동사. 린다. 요즘에 그 이효리가 지린다 아닙니까? 지린다 겠는데? 오케이. 그 끝났나? 하고 있나? 아직? 싹쓸이 아직 하고 있나? 혹시 안? 나 보자 좀 보다 같이 왔는데 지금. 음원이 나왔나? 안 나왔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지? 나왔으면 그래도 약간 상위 때렸겠지. 아니 거기서 한 랩이 지금. 아 그거는 그 약간 야 랩 잘하잖아 래퍼. 그게 이효리가 그냥 한번 말한 나는 그것 때문에 그 편을 봤거든. 그 제목 뭐였더라? 다운타운 베이비. 그래서 이효리가 진짜 그냥 흘러가면서 한마디 했더만 살짝 노래 부르면서 왜 갑자기 원문 차트에 이렇게 계속 하던데 다운타운 베이비. 그죠? 자, 어쨌든 여기 이제 감각동사입니다. 그죠? 감각동사고 뒤에는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죠? 알죠 이제? 그지? 그래서 부사자리 오면 틀립니다. 다음 갈게. 미니야. It's $19 and 99 cents.
19달러 하고도 99센트야. 시험 그쵸? 맞아. 19달러 99센트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스, I agree. I want to buy it. 그래 나는 동의해. 나는 그것을 사기로 원해. 오케이. 클럽. 아 클럽, 야 승미야 가야지. 어. 저요? 어. That will be. That'll be. That'll be. That'll be. 21 dollars and 20 cents. 그것은 21달러 하고 20센트입니다. 21달러 20센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니야? 어. The price tag is each only 90 dollars and. 이름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니랑. 정말? 어 정말. 그것이 오직 19달러 50센트라고 말하고. 그렇죠. 아, 우리 그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어, 우리나라는 그 가격표 적혀 있는 대로 봤는데 얘네들은 뭐 요 어디 식당을 가든 특히 이제 미국권, 서양권, 뭐 유럽권 뭐 다 그렇죠, 그지? 뭐 저기 이제 필리핀 이런데 가도 그렇더라고, 그지? 어 동남아권에서도 뭐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약간 어 세금이 다 있어요, 그죠? 식당에 가도 적혀져 있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니지. 거기에 빌 차지를 보면 추가적인 세금이 꼭 더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 어떤 요즘에 보니까 어떤 가게에서는 빌 포함 이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명시한 것도 있긴 있더라. 어, 근데 어쨌든 연간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here in America, 어, 여기가 이제 어, 미국이고요. 어, most states 대부분의 주에서 대부분의 주니까 일치 문제 이런 걸로 모든 주에서 다 세금이 붙는다 틀린 거야. 알겠지? 아닌데도 일단 이야기죠. 대부분의 주에서니까 사람들은 pay a tax 세금을 냅니다. When they buy goods 그들이 어, 상품을 살 때 it's called 그것은 불려지죠. Sales tax 어떤 판매세라고 불려지고요. Sales tax가 어, less, 어, 뭐 이렇게 뭐가 어, 이렇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Differ by state 주에 의해서 주마다 다르게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런 의미죠. 네, 다음 문장 지윤이 한번 해볼까? Day range. 뭐라고? 옳지, 1%보다 더 적은 거예요. Less than 미만부터. 이상 되는, 그죠? More than. 예? 어, 이른다, 범위다. 이때 range가 주어죠, 아, 동사죠, 그죠? 어, 이른다, 범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때 되어 있는 그 sales tax rate를 말하는 거죠. sales tax rate. 어, 그 판매세의 비율이 다르다. 라고 했으니까. 자, so. 그래서 when you buy goods in America, 니가 이제 미국에서 상품을 살 때, you usually need to pay. 니가 보통은 어,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more than, 뭐 이상. The price, 그 가격보다는 더 많이 on the tax, 그죠? 택에 달려있는 가격보다는 더 많이 지불할 필요가 있더라. 됐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 제시카? 제시카 최? 어, 둘 다 최네. 자, 예정이가 제시카 해보고 자, 미니는 누군지 알죠? 그지? 어. 그 다음에 존슨 씨는 알죠? 승민아? 어. 가보자. 제시카. 아, 제시카 좀 어울리네, 이런. 어. 약간 까불딱거리고. 어. 안녕. 전순 씨 하면 되지, 그치? 어. 미니야. 아, 미니야. 안녕하세요, 전순 씨. 뭐? 갑자기? 인사했는데? 괜찮니? 갑자기? 어? 잘 지내니? 아, 잘 지내니? How are you? 안부 묻는 표현이잖아. 잘 지내니? 돼야 되지.
어때? 갑자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떠냐?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자, 제시카 갈게요. 손을 흔들었니? 조윤 씨한테 이렇게 손 흔들었겠죠, 그죠? 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의아해서 물은 거지. 한국에서 센 그런 애들도 있던데. 어, 지나가다가 가끔씩 이렇게 받는 애들 중에서 굉장히 발랄한 친구들은 그냥 잘 가니까 에 하면서 이렇게 손 흔들던데. 어, 그죠? 자, 다음 가볼게. 어, 미국에서 그냥 근데 보통 그러지 않죠. 특히 여기서는 이 약간 할머니 느낌이었다, 그지? 이 여사가. 그지? 그래서 특히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 그러지는 않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왜? 왜? 어. 자, 미국에서 사람들은 종종 greet each other by waving. 어, 손을 흔들므로써, by ing 나왔지? 손을 흔들므로써, each other 하면, 세 명이나 세 사람 이상, 서로 서로 할 때는 each other이에요. 어, 그죠? 두 명, one another, 뭐,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인사합니다. 손을 흔들면서요. waving to an older people, 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손을 흔드는 것은 동명사 주어자리제? is not regarded. be regarded as 까지 해서, 뭐뭐로서 여겨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수동태 표현이고요. 수동태 표현이고, 뭐뭐로서 여겨지다. 중간에 not이 있으니까 여겨지지 않는다. as rude. 그죠? 그러니까 좀 무례한 것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되죠? 자, 채은이. when you? Why don't you 하면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요, 어, 제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제안의 표현들 또 뭐 있었노? Why don't you 뭐 할래? 제안의 표현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뭐 하자 뭐 이런 let's 표현 쓸 수 있고요. 그죠? let's 동사 운영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요거 why don't you, why don't we 있었고 또 이런 거 있죠. what about 뭐 하는 게 어때? 또는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 근데 what about과 how about은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에 ing 형태가 왔었죠. 그지? 뭐 하는 게 어때? 이제 그 뒤에 이제 어, 문법적으로 동명사가 옵니다. 그 다음 또 shall we? 뭐 이런 표현들 있죠. shall we? 우리 뭐뭐 하자. 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의미. shall we? 동사원형. 동사원형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 다 같은 표현이지? 자, 다음 문장 갈게요. 지윤이가 보자. you can wave. 오케이. 이렇게 병렬 문자 된 거예요. wave to older men, smile at elderly men.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wave to, smile at 요 전치사 자리들 같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어, 뒤에 있는 working이 앞에 있는 elderly men, 노인입니다. 노인. 그죠? 할아버지. 어, 노인을 꾸며주는, elderly men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 ing 형태다. working 자리. working on the street 해서 전치사구가 따라 붙기 때문에 뒤에서 꾸며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지? 자, he may wave back. 어, 그가 아마도 다시 손을 흔들어 줄 거다. 정도의 개념. 자, 어, 오케이. 앤디. 승민아. 네. 어, 앤디. 민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 민이, try this ethical fight. 응? 어, 민이야. 이 애플 파일을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대. 답답해가지고 여자친구 도망갔는데. 빨리빨리 말해야지 요새. 아 먹어봤니? 아니? 먹어볼래? 아 먹어볼래? try 하면 그냥 여기서는 해보다 정도, 시도하다 정도의 의미가 맞지? 명령문이지 그죠? 이거 좀 먹어볼래? 이렇게 묻는 거죠. 미니야? No thanks. 너, 너 굵어 목소리가. 오케이. Okay. Why not? Don't you like petrified? 왜 아니니? 너가 petrified를 좋아한다고 하잖아. Yes. I can try some. It's delicious. Try some. 그러면 try some. 그럼 먹어봐. 좀 먹어봐. 그것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가 어떻게 해요? No, I just say I don't like apple pie. 아니, 나는 그저 apple pie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렇죠. 내가 apple pie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가 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앤디가 봤을 때는 미니가 굉장히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지? 무슨 의미입니까?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을 때, 그지? 부정의문 문장으로 물었을 때 예스로 대답을 했어. 너 애플파이 좋아하지 않니? 예스 다음에 뭐예요? I like죠. 그러니까 이제 요때의 이 예스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얘는 이제 의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 좋아하지 않아 라는 의미였는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였는데, 대답에서 어쨌든 간 yes라고 대답을 하면 뒤에 있는 이 문장이 긍정 문장이라는 이야기죠. I like apple pie 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말, 앤디가 느낀 거는, 아니, 나 좋아해. 이런 의미거든요. 맞지? 그렇기 때문에 yes로 대답하면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Americans, 미국 사람들은 종종 ask negative question, 부정의문문을 묻습니다. 뭐와 같이 aren't you coming? 너 오고 있지 않니? Didn't you go to the hospital? 네가 병원에 가지 않았니? 이렇게 묻죠. It can be difficult, 좀 어려울 수 있어요. To answer negative questions correctly, 이거 부사자리제. 정확하게 부정의문문을 대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시 가짜 주어자리겠지. To answer이 진 주어자리입니다. 여기 약간의 어떤 예들이 있습니다. 충고가 있습니다. Here is some advice.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어떤 충고들이 있겠죠. 네, 다음 문장 예정이 한번 해볼까? In response to. 자, 이런 response가 한 단어처럼 쓰이는 거죠. 뭐뭐의 대답으로,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으로. Should answer. 너가 노라고 답해야 해야 한다. 그죠? 뭐 한다면? 싫어한다. 네가 그것을 싫어한다면. 어쨌든 간에 뒤에 있는 그 완벽한 문장이 좋아하면 yes, 긍정 문장이면 yes, 부정 문장이면 not이 들어가 있으면 no,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And you should answer yes. 그리고 네가 yes라고 대답을 해야만 한다. If you like it. 네가 그것을 좋아하면요. yes라고 대답해야 된다. 자, these answers, 이런 답들은 are the same. 똑같단 말이죠. As the answers, 어떤 대답들과 to positive questions. 그러니까 긍정 의문문에서의 대답하고도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와 같이? Do you like apple pie? 뭐 이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밑에 좋아할 때와 좋아하지 않을 때 긍정의문문,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어요. 너 애플파이 좋아하니?
너 애플파이 좋아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 좋아하니? 라고 물었을 때 좋아하면 일단은 무조건 yes. Yes, I do. 좋아하지 않으면 no, I don't. 나 좋아하지 않아 라는 의미고요. 마찬가지 똑같아. 부정의문문으로 물었을 때도 너 애플파이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물었는데 좋아하면 yes, I do. 좋아하지 않으면 no, I don't요. 이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다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 yes, no가 여기서는 아니, 여기서는 응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니, 나 좋아해 라는 의미고요. 왜? 부정으로 물었으니까. 너로 대답하는 거는 응, 나 좋아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되죠? 다음 갈게요. 자, which cultural differences?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가 is most surprising to you? 너한테 surprising. 이 문화적인 차이가 주어고요. 가장 놀라움을 주는 거죠. 너에게. 그래서 이 자리는 ing 형태의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요 pp 형태 하면 surprised 하면 틀려요. 됐죠? 다음 문장. 지훈이 한번 가볼까? I have been. 오케이. 자, have been running이니까 이거는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 이제 배워오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이고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때 이제 since도 완료 개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잘 어울리는 이후로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미국에 온 이후로. 자, 그러니까 since 뒤에는 쌤 아까 말했지만 과거 시점이 나온다 그랬거든. 이때는 봐라. I came to죠. came 문장이 나오면 과거형 시제가 나온 거죠. I have came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지? 과거에 그렇게 왔었던 이후로 이 개념이에요. 과거형 시제가 came이 왔다. 됐죠? 네. 마지막 문장 최연이 한번 해볼까? Some. 오케이. 자, 주어가 있어요. 그죠? 주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어떤 것은 처음에 나를 놀라게 했어요. 나를 놀라게 했어요. 자, 어떤 것은 놀라게 했다라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이거 지금 과거형 시제로 쓴 거네. 그냥 some surprised me. 나를 놀라게 했다. 처음에. 하지만 지금은 get used to 하면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used to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자, used to 알죠? 자, 주어 다음에 맞제. used to 동사 원형 나오면 뜻이 뭐였다고? 뭐뭐 하곤 했다. 그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상태나 습관. 앞에 be 동사 하나 붙으면 be used to 동사 원형이면 사용되다. 이거는 수동의 개념, 사용되다라는 개념이었죠? 수동태.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비동사 뒤에다가 used to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의 ing 형태가 오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요거랑 똑같은 게 비동사 뺄게요. be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get used to 명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지금 대명사 들어갔지? 요거랑 똑같은 게 익숙하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게 get used to 명사 이렇게 동명사 와도 됩니다. 동명사 ing 형태 와도 돼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내용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케이.